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총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 세력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간판을 바꿨습니다. 50세의 전 법무장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미스터 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는 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보수 세력 안에서 분열이라고 할까요? 또는 경쟁체제라고 할까요? 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경쟁체제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수 안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 구도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한동훈은 미스터 법치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세력을 대표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행동에서 한국의 전통 보수, 즉 안보와 자유, 방공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보수 전선에서 싸운 전력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점에서 미스터 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층은 과거의 반공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고 일단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자유, 공정 또는 자율성, 창의성, 경쟁체제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한동훈은 법치, 안보, 이준석은 자유와 공정, 경쟁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본다면 두 사람이 한국 보수의 일정 부분씩을 나누어 갖고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산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서로 간에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이나 담론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경쟁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쟁체제가 구성이 되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경쟁만, 그러나 그 경쟁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한 경쟁만 이루어지면은 결과는 틀림없이 공동선을 이룬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보수의 전도를 낙관하는 바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하나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아니고 두 사람이 이 국민이란 말을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국민이란 말이 주는 좀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또 약간 과거스러운 면이 있어요. 또 국민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이명 지으신 이후에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서양 용어를 번역을 하면서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은 어떤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요사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할 때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그럽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말이 좀 어색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탈당 연설문에 보니까 아예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국민이라고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민.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이준석 어떻게 보면 한국 보수의 미래를 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국민이란 용어를 좀 멀리 하려고 해요. 멀리 하려고 한다. 이 점을 한번 서로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시민이란 말이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개인입니다. 개인과 국민이 있지 시민이 없어요. 대구 시민, 울산 시민, 광주 시민은 말이 되는데 동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 이건 좀 어색합니다. 자, 우선 이 국민이란 말을 여러 쪽에서 지금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은 간판을 사람이 문제다라고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최하의 5년 동안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이 문제다는 거죠. 우리 쪽에 선 사람이 문제다. 우리 계층이 문제다. 우리 계급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말은 좌익들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즉 계급투쟁론에 기초를 한 게 사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른바 주체사상의 핵심이 사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중심 뭐뭐 하는데 그럼 그거에 머물지 않고 문재인 정권 때는 개헌안을 내놓았는데 그 개헌안을 읽어보니까 국민이란 말을 싹 빼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은 경우가 많았어요. 국민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잖아요. 한국에 산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국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국민이란 말에는 의무와 권리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국민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 바로 나라 국자 때문입니다. 국가. 이 좌익 문재인 세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세력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세력도 마찬가지고 북한 노동당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력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하든지 임시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임시 건물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이란 말, 나라 국자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민 대신에 사람이라고 그러고 시민이라고 그러고 민중이라고 그러고 또는 노골적으로 인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국민이 좀 총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란 말이 헌법에는 뚜렷하게 국민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투쟁에서 또는 역사전쟁에서 이 국민이 좀 외롭습니다. 국민이 그렇다고 보니까 자연히 국민, 국가, 국군, 국익, 국기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나라 국자를 좀 의심여기는 게 그게 무슨 진보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쓰는 시민이란 말은 국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란 말로 국민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왜냐? 시민이란 말은
유럽에서, 유럽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럽에서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도시 국가 중심이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뭐 로마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시가, 도시 국가가 생기고 이것이 서로 합쳐지고 또는 중앙 집권적으로 통합이 되고 하면서 점점점 볼륨이 커져가지고 19세기 프랑스는 거전이고 영국도 거전인데 19세기에 가면은 극적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독립적인 도시국가가 수십 개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말을 쓰는 사람, 독일 말을 쓰는 사람이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독일은 프로시아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오스트리아는 독일말을 쓰지만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사르디니아 왕국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라는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와 로마의 통일로 형성된 국가를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라는 뜻이죠. 이걸 민족 통일국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국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족과 국민이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민족 통일국가 그래서 비로소 유럽에서는 19세기가 되면 국민, nation, folk, folk는 독일어, nation은 영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시민에서 국민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 겁니다. 시민에서 국민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독립혁명 등등 해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시민들이 그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이제 국민으로 성격이 되는데 한편 동양과 동양은 또 역사 발전 단계가 저 유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양은 막 중국, 일본, 한국을 예를 든다면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동질적인 민족적 구성으로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게 국민 개념입니다. 다만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신민,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도시국가가 막 독립적으로 뭐 상해라든지 경주가 뭐 독립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쓰는 시민이란 개념은 동양이나 한국의 역사에 뿌리를 박지 못하는 서양 역사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국민이란 말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겁니다. 국민이란 말이 물론 1868년 일본에서 명치 유신을 계기로 해가지고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국민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folk나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국민국가, 즉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선조 시절에는 신민, 백성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백성이 개인, 국민으로 이렇게 법적 위치가 바뀝니다. 백성에서 개인으로 간 것은 일제시대 때 민법이 시행되면서, 민법이나 형법이 시행되면서 백성이라는 그 계급적인 분류가 사라지고 개인이 된 겁니다.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니까 그 개인이 국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 단계가 백성, 개인, 국민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죠.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비로소 국민이란 말이 생깁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국민이 언제부터 국민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국민이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었죠. 그러나 48년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란 말 속에 얼마나 위대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조선과도 다르고 고려와도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국민국가의 일원이 된 거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뽑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국민국가 건설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도 위대하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통일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백성으로 존재를 했다가 이제는 국민이라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바로 업그레이드 된 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고 거기서 국민이란 이 말이 힘을 갖게 된 것이고 헌법에 보면은 거의 모든 조문이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왜 이 국민이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 또는 기피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국민이란 말은 총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노무현 정권으로부터는 인민이란 말로 바꾸자. 인민군과 국군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또 남한의 종북 세력으로부터는 국민이란 말을 치워버리고 사람으로 바꾸자.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 어떻게 보면 젊은 보수들은 아, 국민이란 말보다는 시민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은 대구 시민 이렇게 부를 때 맞는 거고 대한민국 시민 하면 안 되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민족통일국가를 지금 완성하지 못한 단계 아니겠어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헌법 제3조 북한 노동당 정권이 우리의 영토인 휴전선 북쪽 지역을 강점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통일국가로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이란 개념도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 속에는 북한 법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국민에 포함되는데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니까 노예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이란 말을 지켜가면서 이걸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남북한 8천만이 다 국민이 되는 자유국민이 되는 거죠. 자유국민이 되는 그 힘이 바로 국민이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 국민, 국기, 대역이죠. 국기, 국토, 국익, 국군, 이것은 신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시민이란 말로 이 국민을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민이란 말로, 민중이라는 말로 국민을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또 민족이란 말로 국가와 국민을 부정하고 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가짜 민족주의 선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란 말이 민족이란 말로부터 민중이란 말로부터 인민이란 말로부터 사람이란 말로부터 이제는 시민이란 말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이란 말을 제대로 더 아름답게 더 내용 있게 써야 할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보수주의,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어떤 각성, 그 수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바입니다. 한반도는 뭐라고 설명을 하든지 지금 한반도의 기본 조건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있느냐.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려면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 뿌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반도 전체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